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이 단 한 손만으로 연주되고 있다면 느껴지시나요? 이 곡은 우리에게 볼레로로 익숙한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작곡한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라벨의 이 무시무시한 난곡을 처음 본 비트겐슈타인은 말도 안 되는 난이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토로했고, 많은 동료 음악가들 또한 라벨에게 조금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개작을 제안했는데요. 먼 옛날 악성 베토벤 선생님께서는 찡찡대는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들 깽깽이 사정까지 봐줘야 돼? 라벨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거절하고 난이도 끝판왕으로 작곡된 오늘의 작품, 내가 니들 손가락 사정까지 봐줘야 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작품은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손으로만 연주하면 더 쉬운 거 아닌가? 오른손은 연습 안 해도 되잖아. 완전 개꿀. 피아노를 한 손만으로 치지 않는 이유는 소리가 쉽게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벨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에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요. 오른손이 쉬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곡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왼손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치 들었을 땐 양손이 연주하는 것처럼 왼손이 오른손의 역할까지 모두 도맡아 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에 장애물이 생겨서 어려운 게 아니라 400m 계주를 혼자 뛰게 된 셈이죠. 대충 말만 들어도 큰 문제가 생긴 걸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피아노는 원래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악기입니다. 피아노는 혼자서 선율도 연주해야 하고 동시에 반주도 하는 악기이죠.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손으로 피아노의 넓은 음역대를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음도 양손이 함께라면 너무나도 쉽게 연주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음악은 선율은 고음역대, 베이스는 저음역대, 반주는 중음역대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멜로디를, 왼손으로는 베이스를 연주하고 반주는 양손이 같이 분담하곤 하는데요. 만약 이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렇게 넓은 음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부들을 왼손만으로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이제 이 곡의 악보를 한번 볼 텐데요. 혹시 왼손을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줄로 된 악보를 상상하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피아노 작품처럼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부가 많고 음역이 넓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성부별로 나누어 보면 맨 위에 선율, 그 밑에 보조하는 화음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아르페지오 반주로 나뉘어집니다. 즉, 멜로디는 멜로디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손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멜로디와 반주가 뒤죽박죽 섞인 채로 연주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섞여있는 멜로디와 반주를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성부끼리 소리가 이어져 전혀 엉뚱한 음악을 만들어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멜로디와 반주를 잘 나누어 연주하지 않고 그때그때 소리나는 음들끼리 연결해버리면 음악이 뒤죽박죽 엉켜버리게 되죠. 마치 검은색 배경 위에 검은색 펜으로 글씨를 써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읽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만으로 이 입체적인 음향을 구현하는 일은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무려 두 개의 카덴자가 있습니다. 길이도 어마어마하게 길어 19분 남짓되는 이 곡 중 무려 7분이나 되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 두 번째로 문제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그나마 가능한 이유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독주곡이 아닌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피아노에 비어있는 소리들을 적절히 채워준다면 왼손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오케스트라 없이 혼자 연주해야 하는 카덴자가 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건 라벨이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게 도움받는 피아노가 아닌 왼손만으로도 완벽한 피아노 협주곡을 보여주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악보가 이 작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한 곳인 곡의 마지막에 위치한 두 번째 카덴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넓이의 아르페지오와 빠른 움직임인데요. 이 아르페지오가 골치 아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규칙성 때문입니다. 음악가들이 40분이 넘는 길이의 곡을 모두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음악 속에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악보를 보면 오른손이 굉장히 많은 음을 연주해야 하지만 두 음씩 짝지어 보면 음이 규칙적으로 한 칸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규칙성 때문에 연주자들은 모든 음들을 일일이 외우지 않고도 안보로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악에 이런 규칙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연주하기도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규칙성 있는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나열된 임의의 숫자들보다 외우기도 편하고 입력하기도 편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카덴자의 아르페지오는 엄청나게 음이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 비해 굉장히 작게 연주해야 합니다. 무언가 다크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듯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배경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죠. 또 다른 곡들보다 이 곡의 아르페지오가 특히 더 작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반주와 선율은 충분한 음역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선율과 반주가 명확히 분리되어 전달되는데요. 이 곡은 왼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율과 반주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잘 분리되어야 할 두 성부가 하나로 뭉쳐져 떡이 될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없으면 아쉽습니다. 도약. 이렇게 생긴 도약은 사실 다른 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곡의 도약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도약 속에 선율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아노 곡에서 왼손의 도약은 아래듬은 베이스, 위듬은 화음을 담당하는 내성인 반면 이 곡의 도약은 아래듬은 베이스이지만 위의 화음들 중 가장 윗소리는 멜로디, 그 밑의 음들은 내성입니다. 즉 이렇게 도약하는 와중에 멜로디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높은 곳에 매달린 캔버스에 폴짝폴짝 뛰면서 그림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없으면 실망스럽겠죠. 어려운 아르페지오. 이 곡에서만 볼 수 있는 아르페지오의 특징은 넓기도 넓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협주곡에서 이렇게 넓고 빠른 아르페지오는 당연히 양손으로 연주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 곡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더욱더 빠르고 넓게 찢어서 움직여야 해 손의 경련 오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또 이 아르페지오들 점점 어렵게 진화합니다. 처음에도 넓고 빨라서 어려웠는데 점점 더 넓어지고 동음 연타도 섞이고 스타카토도 섞이더니 화음까지 추가됩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정말 어려운 아르페지오 음영들이 많은데요. 음영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연습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두 음영을 연습하는 것보다 전혀 새로운 음영을 하나 더 연습하는 게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늘 소개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년에 작곡된 굉장한 명곡입니다.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라벨은 전쟁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작곡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라벨은 정신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작곡된 몇 안 되는 곡 중 한 곡이 바로 오늘 소개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전쟁으로 팔을 잃은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가 정말로 멋진 음악을 다시 한번 연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겠죠. 이런 라벨의 바람처럼 클래식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